세 번째 섹션은 DML, 데이터 조작어인데요. 사실 테이블 구성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DML은 이세 가지죠. DDL, DML, DCL 중에 가장 내용이 많고 비중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명령의 종류죠. 삽입, 수정, 삭제, 조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의미 자체를 틀리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고요. 이런 개념이죠. 삭제를 하는데 테이블을 삭제하는 건지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지 이것만 잘 구분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DDL과 DML의 적용 대상, 삭제든 수정이든 삽입이든 이게 적용되는 대상을 많이들 헷갈려해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법을 봐야겠죠? insert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건데 일부만 선택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필드명을 지정해서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각각의 필드에 대응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필드 개수와 값의 개수가 당연히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insert into까지가 한 키워드예요. insert into 테이블명.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괄호 안에 필드명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values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괄호입니다. 여기에서 국어에 해당하는 값, 영어에 해당하는 값, 수학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국어에는 50, 영어에는 60, 수학에는 55라는 값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레코드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필드명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필드에 삽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필드명을 다쓸 필요가 없죠. 그냥 순서대로만 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명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안 들어가고 values 해서 괄호 안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명하고 values 사이에 괄호가 있으면은 필드가 지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필드에 값을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면 되겠죠. 다음은 다른 테이블 내용을 복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원본 테이블의 튜플들을 테이블에 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insert into 테이블명까지는 똑같은데 뒤쪽에 values가 아니라 select가 되어 있죠. select가 앞쪽에 붙지 않고 뒤쪽에 붙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select가 뒤에 붙으면 일단 이 뒤에 있는 select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뒤쪽에 있는 셀렉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요. 이 필드를 이 테이블에서 갖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필드의 데이터를 쭉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점수라고 치면 50, 뭐 60, 뭐80 해서 밑에도 데이터가 쭉 나오겠죠.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 필드에 대응하는 각각의 위치로 하나하나하나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한 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테이블 내용 자체를 복사할 수 있는 형태로 insert into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집어넣는 건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은 update입니다. update는 특정 필드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update 테이블명 set 필드는 값이 기본 공식이에요. 필드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건데 모든 필드의 데이터를 이 값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where절 다음에 나오는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만 변경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연체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업데이트 연체 관리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set 연체료는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라고 치면 50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500원을 연체료로 물어야 하는 사람이 전체 회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연체를 한 사람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을 적는 겁니다. 뒤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연체료가 다 붙는 거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where 쓰고요. 뒤쪽에 예를 들어 뭐 반납 여부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반납 여부라는 필드 값에 이 펄스가 되어 있다.
펄스라는 거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제 글씨를 많이 못 썼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정리를 해봤을 때, 연체 관리 테이블을, 자,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연체료 필드를 500원으로 바꿀 건데, 조건이 뭐냐면, 같은 데이터 중에 반납 여부 데이터가 펄스라고 되어 있는 것만 연체료를 500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반납을 한 사람들, 트루. 요게 이제 참이란 뜻이죠. 트루가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딜리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업데이트처럼 딜리트는 어쨌든 간에 다 지우는 건데, 조건에 맞는 것만 지워야겠죠. 만약에 딜리트에 요 웨어절이 없으면 조건이 없다는 뜻이니까 전체가 다 지워지는 건데, 이거는 DDL의 트렁케이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elete from 테이블명까지 했으면 보통 뒤쪽에 반드시 조건식이 붙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입니다. select는 별도의 파트로 나눠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SQL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회 명령어입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건데 무조건 전체를 다 조회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조회를 하거나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트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아래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는 조회 명령어다. 여러 가지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셀렉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래쪽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실기구, 필기구, 셀렉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셀렉트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의 옵션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distinct라는 게 있어요. 중복을 제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같은 형태의 값이 두 번, 세번 이상 출력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한 번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고 싶은 필드 앞에 위치를 시키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distinct하고 이 앞쪽에 이름. 이라고 하면, 홍길동이 두명 있어도 한 명만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필드명 대신에 별,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별을 붙이게 되면 모든 필드를 조회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필드명을 다 적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는 거는 지정된 필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튜플을 그룹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바이는 말 그대로 그룹을 한다. 그룹 바이 뭐뭐뭐 하면은 그 필드의 기준으로 튜플을 그룹화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룹 바이 지역명이라고 하면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기준으로 튜플들이 모인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having은 where절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룹별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where은 그냥 전체 조건이고요. having은 그룹별 조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룹 by절을 사용할 때 where절 대신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룹 by where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order by입니다. 자, order by는 지정된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ASC가 오름차순이고요. 1, 2, 3, 4. DSC가 내림차순. 4, 3, 2, 1.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rder by, 뭐랄까요? 점수. ASC 하게 되면은 점수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되시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다 결과가 예상이 돼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결과가 예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조금 더 많은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AS입니다. 집계 함수와 A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집계 함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요약 값이에요. 개수나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네요. 어쨌건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값을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면 제가 밑줄 친 것만 한번 보세요. select 영어 점수 from 성적 이렇게만 썼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성적 테이블에 있는 영어 점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어 점수 다 가지고 온 걸 집계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sum을 붙여서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가지고 온 영어 점수를 전체를 다 더해버립니다. 그럼 뭐300 몇십, 뭐900 몇십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값을 계산해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960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원래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이 위에 영어 점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값이 하나만 딸랑 나왔어요. 얘는 영어 점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적히게 돼요. 필드명이 영어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히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AS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 합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sum 영어 점수가 아니라 이 부분에 영어 합계라고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겠죠. 물론 이 sum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영어 합계라고 써 있는 게 훨씬 더 이쁘잖아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S는 지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이쁘게 표시를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집계 함수를 쓸때 무조건 AS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AS는 집계 함수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필드 이름을 줄인다든지 계산식을 써놓고 이 계산식의 결과를 적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명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집계 함수의 별명, 필드의 별명, 계산식의 별명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는데 그게 어렵진 않죠. 넘어가서 다음으로 조건식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추출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보면서 뭐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상 문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조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죠. AND 비교입니다. AND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국어가 80 이상이어야 하고요. 영어도 80 이상이어야 해요. 국어랑 영어 둘 중에 하나라도 80 이상이 안 되면 해당 데이터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OR도 있어요. OR은 하나만, 최소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여기 좀 볼게요. SELECT 별 FROM 성적은 데이터를 다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조건이 붙는 거죠. 반이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애들만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1, 3, 5반 데이터만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줄여서 IN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이거나 똑같이 해석됩니다. OR 여러 가지 쓴걸 겹치면 IN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is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is가 붙게 되면은 뒤쪽에 null, not null 이런 것들이 붙어요. null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비어있는 경우에요. is null은 비어있는 경우. 그러면 is not null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not is 붙으면 정반대니까 이러면 비어있지 않은 애들만 출력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like입니다. like는 패턴을 비교하는 건데 요번에 실기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퍼센트 기호가 보입니다. 이 퍼센트를 물결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조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정 퍼센트라고 하면 정 물결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거를 정 뭐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게 정으로 시작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정시가 되겠죠. 정시 데이터를 다 갖고 오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퍼센트 정이면은 물결 정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뭐 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으로 끝나는 문자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양쪽으로 붙으면은 뭐뭐 정 뭐뭐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이제 포인트는 정을 포함하면은 정도 돼요. 그냥 정. 정가도 되고 가정도 되는데 그냥 정도 포함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까지 지정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더바를 쓰면 됩니다. 정이라고 쓰고요. 언더바를 하게 되면 정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리다 라고 하면 이건 세 글자죠. 그러면 이거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수리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하고 뒤에 두 글자가 더 필요한 거니까 언더바를 두 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퍼센트 기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도 되고 많아도 되는 형태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당 글자 개수를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윈 나와 있네요. 비트윈 형식만 잘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where 평균까지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제 평균 이상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형식입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A와 B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80에서 90 미만, 89까지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요게 문제로 나오면은 between A or B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형식을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질의, 서브쿼리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이 서브쿼리는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자주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헷갈리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개념들도 보면은 약간 틀린 개념들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예시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서브쿼리의 개념은 서브쿼리를 포함하고 있는 쿼리문을 메인 쿼리 그리고 포함된 또 하나의 쿼리를 서브쿼리 이런 개념으로 불러요. 그래서 메인 쿼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쿼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브쿼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서브쿼리의 결과값은 메인 쿼리로 반환되어 사용되며 이게 먼저 실행된다는 소리죠. 메인 쿼리가 실행되기 전에 한 번만 실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활용 시 유의사항 나와 있죠? 서브쿼리는 비교 연산자의 오른쪽에 기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A는 서브쿼리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반드시 소괄호 안에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브쿼리가 반환하는 행의 수 또는 컬럼 수는 메인 쿼리가 기대하는 행의 수 또는 컬럼 수와 일치해야 하며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서브쿼리는 오더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일행 비교 연산자로 비교되는 서브쿼리의 결과는 한 건 또는 0건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일행 비교 연산자라는 거는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 뭐 다르다, 크다, 작다, 이상, 이하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select 별 from 성적 where 학과는 하고 괄호 안에 별도의 쿼리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이걸 서브쿼리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브쿼리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이 먼저 진행돼야 된다는 거를 수학 시간에 수도 없이 배워왔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본다고 하면 밑에 써 있지만 성명이 김영진인 사람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성적 테이블의 학과를 무슨 얘기입니까? 김영진의 학과를 조회하겠다는 뜻이 돼요. 성적 안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영진의 학과가 하나 나오겠죠. 수학과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괄호 안의 결과는 결국에 수학과가 되는 거고요. 이제 위쪽에 있는 메인 쿼리를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학과가 수학과인 데이터를 전체를 조회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이 수학과라는 게 결국에 김영진의 학과였으니까 해석을 하자면 김영진의 학과와 같은 학과 학생들의 성적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김영진의 학과라는 하나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형식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소 비교를 하고 있네요. 하위 쿼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소연의 점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적 테이블에서 고소연의 점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고소연의 점수가 붙겠죠? 원래 20, 30, 뭐40 이런 게 붙겠지만 해석을 위해서 여기에 고소연의 점수라고 적겠습니다. 점수.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더 편하죠? 성적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건데, 그 중에 고소연의 점수보다 큰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정보만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고소연의 점수보다 큰 점수인 학생들의 성적 정보 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고소연의 점수라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단일행 서브쿼리, 그리고 단일행 연산자,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일행이 아니면은 다중행이라는 게 있는데, 다중행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중행 서브쿼리. 서브쿼리에서 반환되는 결과가 여러 행, 한행 이상이 반환되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다중행 비교 연산자인 any, sum, all, exist와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여러 개 출력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임의로 테이블을 두개 만들어 놨는데요. 밑에 있는 거를 같이 함께 보죠. in 연산자는 서브쿼리의 결과를 메인 쿼리에 대입해서 조건을 비교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인공지능 점 학번입니다. 쉼표 아니에요. 점 학번인데 인공지능에 있는 학번 값을 조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테이블에서 갖고 오겠다고 되어 있죠. 학번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 학번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학번이 다 출력돼요. 그러면 데이터는 무조건 한개 이상이죠. 지금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학번이 쭉 나열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나열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크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성명 필드와 학년 필드의 데이터를 다 갖고 올 건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면 학번이 얘네들하고 일치하는 애들만 갖고 올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위쪽에서 보면 요거 여기 있죠. 그다음에 홍길동은 없어요. 얘를 안 갖고 오겠죠. 그다음에 김영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철수 이름은 같은데 학번이 다르죠? 그럼 없어요. 그다음에 한진만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영과 김영진만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낫은 그 반대가 되는 거고요. 이 인하고 비슷한 게 엑시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메인 쿼리의 결과에 서브 쿼리를 못하네요. 죄송해요. 메인 쿼리의 결과에 서브 쿼리를 대입해서 비교한 후에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두 개의 차이는 일단 형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밑에를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외열절 다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학번 인하고 이제 서브쿼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그냥 키워드만 딱 들어가요. exist 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서브쿼리가 시작되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외열절 다음에 필드명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냐를 통해서 내가 인을 써야 되는지 exist를 써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구분되시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 from 인공지능 다음에 조건절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조건절이 별도로 들어갔죠. 이 부분이. 왜냐면 일치하는 거를 먼저 찾아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위쪽 학번 인이라는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교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열절이 밑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인하고 엑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출력할 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서브쿼리가 아예 딱 비어져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비어 있을 때 이렇게 비어 있을 때 여기가 아 이건지 이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이 문법을 보시면은 구분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렬입니다. 오름차순 정렬, 성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출력하는 방법 밑에 나와 있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토바이 정렬하겠습니다. 성별로 정렬할 거예요. 오름차순이에요. 이거는 뭐 내림차순이에요. 이 뜻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다중 정렬은 다중이라는 게 정렬을 여러 기준으로 한다. 뭐이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해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별 오름차순, 반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건데 성별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경우랑 여자인 경우로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남자인 애들 중에 반별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여자인 애들 중에 반별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게 다중 정렬이다. 얘가 먼저 정렬이 되면 안 돼요. 얘부터 정렬을 하고 그 같은 애들끼리 중에서 이 다음 걸로 정렬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다음은 정렬이랑 비슷한 건데 이 정렬에서 한 단계 더간 거죠. 그룹과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바이를 먼저 볼게요. 그룹 바이 성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여로 정렬이 되는 건데 여기선 정렬이 아니라 그룹을 잡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남자 학생의 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남학생 중에 뭐 길동이, 철수, 뭐 맹구 누구누구 있을 거고 여학생 중에서도 뭐 영희, 진희 뭐 이렇게 누구누구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그룹을 잡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잡으면 얘네들이 일단은 모여 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데이터가 모여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출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데이터 모인 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 모일에서 모였는데 그룹 안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 앞에 보면은 집계를 그래서 하고 있죠. 이 모인 애들을 어떻게 해요? 개수를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지금 4명 있으니까 4. 여기는 3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성별 하고 여기 카운트별 에지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별 하고요. 남 하고 요약한 값이 4죠. 그 다음에 여 하고 요약한 값이 3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 남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고 여에 대한 데이터가 쭉 있는데 이 데이터의 개수만 계산해서 그 결과만 이렇게 그룹별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룹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과 조건 지정이 있어요. 그룹 바이 다음에는 웨어리 아니라 해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별 기준으로 그룹을 잡을 건데 조건이 있죠. 해빙, 웨어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평균이 80 이상인 애들로만 그룹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잡을 때 잡기 전에 80 미만인 애들을 다 일단 쳐내고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룹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개수를 세주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해빙이 웨어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룹화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조인이에요. 조인은 두 테이블을 합치는 건데, 두 릴레이션을 합치는 건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너 조인, 그냥 조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on이 붙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합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과목 코드가 같은 애들을 같은 데이터라고 보고 합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 B가 있고요. 필드가요. B, C가 있으면은, 요 B가 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A, B, C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런 게 조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과목 코드가 다 일치하는 경우만 조인을 해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레프트랑 라이트 조인이 있는데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과 과목을 합쳐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학생이 왼쪽에 있잖아요. 레프트 조인은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는 전부 포함을 시켜요.
그리고 과목 테이블은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것만 조인을 시킵니다. 학생 테이블은 다 있는데 과목 테이블은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과목 테이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왼쪽은 무조건 전체지만 오른쪽은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오니까 합쳐질 때 과목 코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비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반대는 라이트 조인입니다. 여기서는 과목을 전체 다 포함을 하고요. 학생은 요게 일치하는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데이터 중에 비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너 조인이거든요. 이너 조인은 둘 다 일치하는 것만 갖고 오는 거고요. 레프트 조인은 요렇게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조인은 요렇게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 조인은 이 왼쪽에 있는 요놈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놈이 비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